아들과 작은 손자와 지금 고기 뷔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가르쳐 줬어? 원래 알고 있어. 그래? 네. 아들 친구 말이 여기 고기가 맛있다네요. 환기가 아주 잘 돼서 좋으네요. 유튜버 한다. 아, 네 친구도 해? 안 돼, 지금 한 명한테 한 비디오가 잘 돼서 한 달한테 100불 벌었어. 손자가 말합니다.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잘 돼서 한 달에 100불이나 벌었답니다. 불판도 세 번 갈았습니다. 더 갈아주겠다고 하는 걸 저희가 사양을 했어요. 아, 네. 뭐가 줘? 뭐야? 그게? 아이스크림? 아, 네, 아이스크림. 초콜릿 망고 있는 것 같고. 손자들이 강아지 맥스를 데려오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었어요. 둘이 다 바쁘니까 유튜브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잘하는 귀여운 모습 아까워서 제가 대신 시작을 했지요.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단번디 솔로곡이라고? 혹시 조지 거슈인이 포기아베스 서머타임 그 작곡한 사람은 아니야? 서머타임 맞아. 손자가 올피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합니다. 내년 3월에 임윤찬이 옵니다. 임윤찬도 올피움에서 공연을 합니다. 손자와 제가 가기로 했어요. 표를 미리 샀습니다. 1번 고속도로입니다. 차가 좀 밀리네요. 이제 1번 고속도로 벗어나서 그랜뷰 하이웨이입니다. 여기는 하이웨이도 일반 도로처럼 건널목도 있고 일반 도로와 다른 점을 모르겠어요. 나나이모 스트리트로 들어섰습니다. 손자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모차르트와 바흐가 심장 건강에 좋답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니까 임윤찬 피아니스트 연주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거리는 개인주택들이 아직 그대로 있네요. 웬만한 큰 길가에서는 개인주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 재개발돼서 다세대주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빠 알아? 아빠 알겠지 이거. 들어봤지 이거? 잠깐. 잘 스캔 아니야? 호두까기? 어 맞아. 맞아? 33번가 이 부근도 개인주택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쁘죠? 양 옆으로 공동묘지입니다. 앞쪽 가로지르는 길이 온타리오 스트리트입니다. 밴쿠버의 이스트와 웨스트 경계가 되는 길입니다. 왼쪽이 밴쿠버에서 아름다운 공원 퀸 엘리자베스 파크입니다. 오른쪽 힐크레스트 커뮤니티 센터에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큰손자 아이스하키 경기 있을 때마다 제가 같이 왔었습니다. 작은손자가 같이 왔을 때는 작은손자는 도서관에서 책을 봤습니다. 앞쪽 번화한 길이 캔비 스트리트입니다. 큰 저택들이 많았던 길이었어요. 지금은 개인주택이나 큰 저택들이 없어지고 전부 다세대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카드 진짜 열심히 작은 손자가 군사훈련을 열심히 한답니다. 멋진 군화도 샀답니다. 중립국일수록 국이 튼튼해야 돼. 손자와 휘파람 열심히 불고 있습니다. 이 넓은 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다운타운에서 공항이나 리치몬드로 가는 지하철입니다. 이곳 캔비 스트리트의 길 양쪽에는 단독주택이 이제 한 채도 없습니다.
곳곳에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41번과 캔비 스트리트가 교차하는 오크리치 지역입니다. 앞의 붉은 벽돌 건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재개발된 건물들입니다. 왼쪽의 오크리치 몰이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밴쿠버의 모습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